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선언, 국내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끝난 건가요? 네, 네. 많이 줄어든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숫자를 확인해 보니까 네. 좀 많이 줄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놀랄 만큼 줄긴 했습니다. 그 조스노키스 대학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자료를 네. 보면은 18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7,802명밖에 안 됐습니다. 오, 미국 전체로 네.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얼마나 줄어든 거냐면은 올해 1월에 한 주간 신규 확진자, 미국 기준입니다. 79만 명이었거든요. 79만 명에서 지금 7천여 명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WHO 사무총장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제 팬데믹 종식이 눈앞에 다가왔다라고 이제 말했기 때문에 뭐 바이든의 그 발언이 그렇게 생뚱맞다 이러진 않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동시에 이제 중간 선거를 지금 바이든이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같은 날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연착륙을 자신한다 이런 발언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경제 연착륙 한다고 시장에서 전망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거든요. 지금 경착륙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연착륙할 수 있고 경제도 문제 없고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고 뭐 코로나는 끝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국내 증시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19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 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지금 안 좋습니다. 사실 이제 그 바이든의 발언 이후로 이제 제프리스 이제 미국의 아이비인데 제프리스에서는 뭐 독감 시장 정도가 이제 연간 50억 달러가 이제 독감 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도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 뭐 BMO에서도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발언한 이후로 뭐 오미크론 백신 등 추가 접종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어요. 실제로 좀 어제 보니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 시오노기 경구용 치료제를 이제 도입하려고 이제 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제만 해서 한 6% 정도 빠졌고 네. 그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바이오테크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 어제 여기도 이제 한 4% 정도 이제 하락을 했고 한국 BNC, 뭐 진원생명과 뭐 신풍제약, 현대바이오 이런 관련주들이 나란히 다 하락을 했습니다. 뭐 SD바이오센스나 시젠 이런 진단키트주도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닌데 한 10시쯤부터 좀 하락 반전. 하락을 했다면 더 하락폭이 커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래서 국내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좀 이제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전문가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이제는 이제 코로나19만으로 이제 모멘텀 있는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그 예전 가격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19 테마는 이제 거의 이제 둔화되고 거의 끝나지 않았나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바이든이 중간 선거를 목적으로 발언 했다고 하지만 근거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만 이제 올라갈 수는 없다. 만약에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코로나19 외에 뭐 다른 파이프라인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 종목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좀 전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들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히 지금 선택의 좀 기로에 서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종식 선언과 함께 흔들리는 코로나19 관련주들, 과연 어떠한 모멘텀을 또 다른 걸 갖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종목체크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